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12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아들을 달라하며 병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늘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도 주님의 복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 방송을 세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진 목사님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웠습니다. 부족한 종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이 모든 것이 어렵다고 환난을 당하는 이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점이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제가 있었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서두예배사님이 말씀하셔갖고 어떻게 하나 나도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데 너무 목사님들이나 사업하는 집사님들 어렵다 해서 내가 오늘 준비한 건데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찾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할 때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것 가만히 있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자세로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교회 세우는 일에 또 관광 가는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혼 장담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장담하고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장담하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큰 소리 치고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지만 기도 없는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성령 받음으로써 자기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악마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그 기도만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래 믿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기도 옛날 많이 한 거 소용없습니다. 저도 많은 금식과 많은 옛날에 기도했지만 지금 현 시대에 계속 그게 이어져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그만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나쁜 일을 열심히 하고 선교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 이 사업이 이렇게 안 되고 감사에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하라. 탁 지적을 했을 때는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바로가기 위해서 지적을 했다. 감사하라. 어떤 평범한 사람보다도 감사하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갈 것인가 감사하면서 기도하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정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업장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건사 때 굉장히 뭐 우리 정 목사님은 제가 사는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 번드름하게 생겼지만 세상에 나서 여자로서는 고생을 제법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 혼자에서 우리 아이 세 명을 대학교를 다 보내고 지금은 목회자로 다 일을 하기까지는 간증을 하려면 아까 백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소설을 써야 됩니다. 또한 제가 수필도 정말 저의 그 한스러운 얘기가 많아서 일일이 다 못 썼지만 몇 편 지금 책으로 넣은 것도 있는데 이 시대 이럴 때 너무 사람들이 사업장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비춰보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시는 길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면 분명히 열릴 것인데 그렇지 않냐고 원망부터 하고 흥정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흥정은 하나님 이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있는 가운데서 내가 없는 가운데 많은 게 있으면 천원도 못하면서 주시면 하겠다는 그런 말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군사 때였습니다. 저도 종업원 한 12명 이렇게 두고 사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계를 많이 했습니다. 500만원짜리 계를 하고 1000만원짜리 계를 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1500만원짜리 계를 제가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인간적인 얼마나 믿어먹는 생각입니다. 지금 목회사가 되고 생각하니까 미련하고 둔탁하고 너무 세상적이었다는 걸 지금은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그 믿음밖에 안 되니까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 1500만원에 갯돈을 내려면 300, 400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게를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은 이제 밑에는 종업원이 많고 위에는 내가 갈 수, 밑에는 갈 수 없으니까 위에서 하고 있는 이 개고야. 아, 돈을 언제까지 이제 말인데 12월 달이 되니까 또 생각이 나죠. 12월 말까지 돈을 안 주면 내가 누구 가게에 우사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 체면도 있잖아요. 저 교회가 또 옆이고 이게 어떻게 하나 참 이 곤란스럽고 할머니 오해하다 보니까 말이 통하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연말에 어디서 돈을 구할 겁니까? 그때 돈 300이면 지금 3000만원이거든요 어디서 구할 겁니까? 그래 앞도 뒤도 다 막혔어. 정말 앞도 뒤도 다 막혔을 때가 하나님 응답할 때입니다. 사람 수단할 수 있으면 사람 찾아갑니다. 모든 거 자기가 머리를 돌릴 수 있으면 찾아갑니다. 그러나 앞도 뒤도 다 막혔을 때가 분명히 하나님 역사할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4시 반 되면 은행에도 누가 돈 빌려줄 사람도 없고 제가 뭐 해물 대로 다 해보고 그 돈을 줘야 하고 어휴, 이제, 저녁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할 건데, 와서 이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다면 너무 걱정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짧은 3시간 동안에 돈을 300만원 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막, 주여주여 이렇게만 했지, 내 할 일을 다 했어요. 딱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지금 나이로운 빗자리, 제가 오늘 빗자리 하나 사올라다 말았어요. 빗자리 밑에 그 나일론으로 쓰는 빗자리 그 위 가지고 탁 지하를 내려갔습니다. 지하를 내려가가지고 그때 제가 아파트가 5만원 하나 있었는데 그걸 내놨는데 그 집은 좀 낡고 그 쉽게 들어올 집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쉽게 살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도 그 빚을 생각하면서 계약금이라도 좀 들어오면 그 생각인데 하고 3시간 만에 계약금이 들어온다는 것도 만만한 일이고
팔방사방을 봐도 다 막혀 있고 나를 이렇게 눈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비다리를 탁 끌고 지하를 내려갔어. 얼마나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기도를 팍 해서 나중 빗자리 다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시간에 지하에 전화가 다 연결됐는데 지하에 전화가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어느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좀 6개월 후에 제가 이사를 갈 건데 그곳에 집이 시세가 어떤가 해서 전화를 해봅니다 라고 그 말 딱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고 목사님 하나님 책임집니다 돈 300만원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보지를 했어요 그분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도저히 관계가 없는데 자기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만 했을 뿐인데 얼마나 강력하게 제가 그 소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 돈 300만원 주십시오. 이 전화가 온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어서 전화가 온 것이니까 300만원 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막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의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6개월 후에 이사를 올 건데 집 시세 알아보려고 전했던 굴린 거야. 근데 그 소리가 너무 강력해서 그분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일단은 보증을 쓸 사람을 한 분 데리고 오십시오. 근사님. 그러니까 제가 누구누구 어느 교회 근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곳이 한 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래 저희 조부분이 있으니까 한 명을 태우고 그래 갔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얼굴이 돌아왔더라고요. 얼마나 목사님이 깐깐한지 우리 백 목사님처럼 좀 그렇던가. 아주 깐깐하고 정확하고 한 개도 헐실이 없대요. 조금도 정확하신 분이고 제가 딱 그분을 뵈도 보통 분은 아니고 아주 깐깐하게 보이더라고. 그 사모님이 한숨을 쉬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모르겠고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금요일이었어요. 이 성도들이 근사님 올 때까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이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 돈을 보증을 세우고 300만원 일단 갖고 왔어요. 그러고는 결국은 이제 제가 초청을 일주일 후에 했습니다. 목사님 부부를 하고 제 있었던 얘기들을 하며 간증을 하면서 그랬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을 확 때리는 것 같았대요. 그거 그렇게 쉽게 돈이 나갈 돈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살아가면서 간이 간절한 것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목적이 있다면 그냥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 급할 때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사람 찾아가고 이것도 수월한 거예요. 또 내 지식도 어찌 보면 수월한 거예요. 정말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늘을 보면 그것이 답이 빨리 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반나주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로 수시로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뭐 5만 분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저도 살아오면서 아마 뭐 거의 5만 분 이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냐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난 약하기 때문에 난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가만히 있는데 듣나요?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되고 되어야 되고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선물로 받는 거 내가 불안하고 내가 세상적인데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마음 있어야 돼. 우리는 꼭 흥정을 하려고 들어요. 이거 주시면 하겠고 이거 하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몇십 년 됐는데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30년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제가 물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뭐냐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은 몰라. 내가 열심히 했다 이거야. 열심히 봉사했다. 열심히 뭐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해 죄인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를 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받고 은혜를 받는데 자기 열심히 한 걸 자꾸 나타내는 거야. 내가 왜 나타내니까 무슨 그게 구원이 되겠느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방법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놀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려면 은혜의 통로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라내고 그분과 1대1의 독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주시고 또 겨울에 지금 다들 연료비를 아끼려고 하는데 연료비 때문에도 제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너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한 번은 또 여성이 혼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 부부에게 돈을 2천만 원 빌렸어 그 당시.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 선수 다니다가 떨어졌어요. 그 돈을 왜 모라는 거예요. 근데 뭐 돈 줄 게 있어야지 돈 줄 게 없는데 진짜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많은 돈을 내놓으라 하고 안 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앞에 앉으면 나 뒤에 그 장로님 부부가 앉아. 그러면 내가 왜 울고 기도를 하니까 그 장로님은 돈도라고 한 번 말했다가 두 번은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울어서 하니까 왜 그런지 알아.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엄청 했지요. 그 뭐 장로님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누가 돈을 보태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진짜 하늘만 바라보고 이리저리 다 막혀 있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집을 사라 집을 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길래 아이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돈이 어디 있다 누가 줄 것이다 어디 가서 돈을 구해라 이건 맞는 소리인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2천만 원 달라 해서 울고 있는 나를 보고 집을 사라는 게 말이 안 돼.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랬죠. 경상도 말로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게 어디 돈을 구해주면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우는 저에게 집을 사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는데 또 집을 사라 집을 사라 집을 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제가 그 정부지를 본 거예요. 정부지를 보았더니 집이 이제 하나 나 있는데 모든 전세를 안고 달세를 안고 3,800만에 뭐 2천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품이죠. 아이고 내가 집을 살라고 하니까 계약금이 없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 조그만 가구점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리는가 생각해서 그 집사님이 아이고 그 사람 내가 돈 100만 원 빌려줄게 이갖고 그러면 했어 이라면 그래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 집을 계약을 했는데 그래 이제 또 좀 있다가 아이고 뭐 돈이 좀 모자 얼마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돈이 좀 모자라네 이렇게 하니까 이 저기에서 돈을 빌린 게 6,8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냥 쉽게 막 일주일 안으로 돈이 빌리지는 거예요. 정말 뭐 놀랄 일이었어. 그래가지고 2천만 원 하고 이자하고 그분을 다 드리고 3,800을 집을 사고 또 이제 그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걸 다 했어요. 그걸 하고 나한테 마음이 좀 넉넉한데 급증을 또 빌린 데가 있었어. 그래서 또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집을 사라고 하고 사갖고 이제 다 갖고 나한테 급증이 없는데 이 급증을 달라고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달이다 그랬어요.
집을 팔아라, 팔아라. 아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때는 제가 또 혼자 한 달밖에 안 했는데 팔아라 합니까? 또 다른 부수적인 건 또 말씀이 없으시고 집을 팔아라, 팔아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 내놓는데 정말 기적같이 다른 집들이 쓸만한 집들이 나오지를 않고 그 집이 딱 저희 집이 하나가 이렇게 쓸만한 게 딱 그 정부지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할까봐 정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야무친 사람을 붙이는가 하면 저희 이 사업장에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정말 일하면 딱 일 그대로 해야 되고 이해하면 일 그대로 딱 고든 분인데 근데 제가 또 못됐어요. 그냥 그 본전 집을 다 갚았으면 본전에 팔아야 금방 팔릴 텐데 4천만 원 더 남기려고 한 달 동안 4천만 원을 이제 불렀어요. 그러니까 1억 8,300을 제가 불렀거든요. 1억 3,800을 사가지고 지득세하고 다 하고 그랬는데 그 집이 다 그 집이 나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집을 살라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냥 계약서를 그냥 구두로 이리 쓰든지 아니면 뭐 사법서 써가서 쓰든지 이래 하면 되는데 자기가 아는 부동산 집에 가서 쓸 거래.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 정말 내 욕심 때문에 그 4천만 원이 아니면은 쉽게 팔 수 있는데 4천만 원을 버리려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고. 그래 이제 부동산에 가서 그 집을 살라고 하니까 시세가 있잖아요. 그 당시 시세가 있으니까 형님 이 비싼 집을 왜 살라 할려 사지 마소. 딱 그저 계약하러 갔는데 사지 말라고 사지 마소. 이보다 좋은 집 지금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이 집을 그려주고 사면 이거 엄청 비싼 집이다. 그걸 사지 마소 이랬는데 그때 저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뭐라면 하나님 어떡해요. 지금 이거 안 팔면 큰일 나는데 나 지금 큰일 나고 걱정도 들리면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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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그래 그분 그래도 제가 큰 소리 친 게 안 살려면 사지 말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친 거예요. 그거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다고 하고 캔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집에 와서 밖으로 돌아가고 제가 막 이제 우는 거예요. 우리 사이 앞으로 했는데 그 우동을 시켜놨는데 그 집이 안 팔리게 됐으니 주님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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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눈물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 우동을 먹을 수가 없어. 우리 사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뒤돌아서 있고 나는 거기 그걸 우동에다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막 눈물이 반이야.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때는 내가 뭔가 대단히 한 것도 없고 매일처럼 기도만 달라는 기도였고 날마다 뭐 나의 발을 닦아서 주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급할 때는 내 죽는다고 바람을 치는 거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헛되고 헛된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작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이 가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세미한 음성, 나에게 정말 들려주시는 그 말씀 구절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늘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주면 하겠다. 뭐 감히 어디 하나님과 함께 흥정을 할 겁니까? 네? 흥정을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를 열기 위해서는 은혜의 통로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안 주면 아버지 이거 안 주면 안 되고 땡깡이라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결코 성도들의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정말 친분 있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하고 아버지와의 대화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로 수시로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의 함정을 넘을 수가 없고 유혹의 올무에 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이걸 믿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김치 하나 먹고 싶은 그런 것도 기도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린아이 같아요. 나는 내 생각을 다 빼버리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달라는 기도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도 기도해야 되고 또 모든 것 다가오는 앞으로 미래와 우리가 먹고 살고 모든 교회 문제 내 계획을 세워놨지만은 그분에게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인도해 갈지 몰라요. 당장 안 된다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없는 거는 내 생각일 뿐이거든요. 인내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오기 전에 벌써 엎어버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오늘 그렇게 말씀했는데 물론 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해야 그것이 옳은 기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요. 순종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나라도 어렵고 모든 사업도 어렵고 하는 일들도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맡겨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우러러보며 그분께 순종하며 우러보러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인데 지금 감히 흥성할 때가 아닙니다. 이 나라와 교회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우러보러서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또한 목회자들 또 우리 한반도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어나고 둔탁하고 어리석습니다. 내 문제가 제일 큰 줄 알고 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드렸는가 무엇을 했는가 그 생각조차도 아니하고 다만 내 문제가 너무 크기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경망스럽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어나고 둔탁했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너무나 어리석음을 오늘도 회개합니다. 감히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주님께 흥정할 때가 많았고 뺐을 때가 많았고 알라딘처럼 나의 모든 생활을 해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드린 것도 없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좀 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것도 또 이 나라에 있을 일도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며 성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목회자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오직 주권하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서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